네, 오늘은 그 한국교육공학회 조 회장님께서 올해 30일 날 하나요? 우리가 네. 학회 행사를 네. 그동안 이제 호텔에서 하던 한국 그 교육공학회를 다림의 KTX 사무실 여기다 이제 몇 개 방을 만들었는데 세션 1서부터 세션 2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더 많이 오늘 뭐 5개 방에서 하신다고 네, 지역별로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고요. 네. 네. 거기서 두 개를 한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ATC 학회 발표. 네, 네. ATC인가요? 거기는 ACT. 어떤, ACT. 네, 네. 거기는 어떤 거예요? ACT가. 아, 미국 교육 공학 학회인데요. 한국의 교육 공학 학회처럼 미국의 이제 교육 공학 학회지만 인터내셔널 학회라고 볼 수 있고. 아하. 뭐 많이 모일 때는 그러니까 회원은 한 만 명이 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하. 작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해서 우리나라 학자와 대학원생들만 해도 작년에 약 한 100여 명 넘게 참여하지 않았나.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100여 명. 예, 예, 예. 보통 그렇죠. 미국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라스베가스 쪽에서 하나요? 작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했고요. 올해 원래 계획은 이제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상황이 이래서 바뀌었고요. 뭐 미국, 일본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은 수천 명이 참가하지 않을까 이런.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번에 발표하시는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세요? 아, 주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정부 주도의 이제 가버먼트 드리븐 이슈로 해서 에듀텍 그러니까 에듀테크죠. 이제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뭐 전망과 그다음에 전략 요쪽으로 이제 짧게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다른 나라랑 달리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죠. IT 네.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이 IT 강국의 방송이죠. 방송이잖아요. 그쵸, 방송에 이상하신다. 하여튼 방송에 우리 이제 우리 회장님은 잘 모르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는 한국에서 조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사업은 아니, 물론이죠. 뭐 사업은 네네. 그렇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2007년에는 2000년부터 2007년은 숨가쁘게 블로그가 나오고 무슨 그쵸, 야후가 그쵸. 나오고 넷스케이프가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네네. 막 그런 인터넷 회사들이 탄생하던 때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 제가 그 IBC라는 국제 회의, 그게 이제 방송 중에 제일 큰 데죠. 거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에서는 우리 다림, 유럽에서는 톰슨 이렇게 해서 전체 스피킹을 하는데 초청이 됐었어요. 그때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인류가 변할 것이냐, 이 방송하는 사람들 메시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했던 기획이죠. 네네. 오늘은 이제 교육공학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저는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로운 이 교육공학 교실 프레젠테이션을 텔레로 하는 시대. 여기 줌이 있잖아요. 네, 줌이 네. 있고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이 여기 지금 그 오신 거죠. 여기가 오프라인 교실이고 여기는 온라인 교실. 학생이죠. 하이브리드 교실. 거기에 어떻게 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스마트 강의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죠. 네. 스마트 강의가 있고 여기에는 교실. 교실에 오면 학생들이 같이 앉아 있는 것도 학생이지만 옆에 있는 것도 학생이 돼야 된다. 그렇죠. 텔레 교실이 거기에 오고 선생님도 같이 느끼고 학생도 같이 하는 한번 강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이는 이제 그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 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모든 거는 포인터로 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로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가서 여기 뭐 다림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음 장을 누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화면을 더블클릭해 커지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강연장의 그 강의들을 이것만 봤다면 저는 이 강연장을 이렇게 버추얼로 보여서 교실에서 보는 화면이 스마트폰에서도 본다. 우리가 이제 교실 이렇게 행사하는 지금 우리 와이즈업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돈을 받고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인 걸 해주는데 돈이 받는 거예요. 이게 중계방송 서비스를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다른 VR 방식을 쓴 거죠. ENFL.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이 그 화면에 있는 저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지금 우리 회장님이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여기서 이 카메라를 약간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조 회장님이 나오니까 화면에 살잖아요. 제가 나오니까 좀 우중충했는데 역시 그 회장님이 나오신 게 이쁘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 회장님 왜 기분이 좋으냐면 이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참 이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4대3으로 약간 양악 수술을 했어요. 아, 이렇게 약간 왜냐면 제가 너무 뚱뚱해. 그래서 사실은 이 저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저랑 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꼭, 어쩐지 꼭 뭐 뚱뚱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면을 너무 가리면 좋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만 교육은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은 학교에 와야 친구들이 있어야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이게 공부하는 팀이 돼서 목적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이 된다 하더라도 교실 없이 수업이 살상화되기는 좀 어렵다. 같이 모여가지고 디스커션하고 시험 보고 이게 가지 끝에 거의 다 100% 그 코스를 끝까지 가잖아요. 교실에 오면. 근데 코스라는 5%도 못 가잖아요. 그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실에 온 사람은 극장에 온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멋있게 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 있는 이 강당 무대 기술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실제 그 제가 이 광주에서 선택한 10대 전세계 10대 유망 기업으로 선택이 됐어요. 작년에 거기 초청해서 갔을 때는 스크린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LED 하는 방식을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비디오 월 기술로 하면 된다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파워포인트만 나오던 저 스크린에 저게 갑자기 버츄얼이 나오니까 막 완전히 사람들이 흥분하게 된 거예요. 이 스크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대를 스테이지화해야 되겠다. 교실은 무대가 돼야 된다. 학생들이 거기 나와서 똑같이 발표를 하더라도 거기에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분임 토의를 하고 너 잘했는데 와서 발표해봐. 거기서 안 하고 나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발표에도 이렇게 이 저 VR 컨퍼런스도 이렇게 이런 걸 다 해서 이 모든 온 사람은 멋있는 그 공간에서 보고 모든 사람은 같은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게 하는 이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원격 수업 온라인 강의실 교실은 하이브리드 교실 이 두 가지를 해서 지금 여기 시설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 회장님 오셔서 왜 이 기술이 필요하냐. 저는 방송에서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방송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MBC에서 했던 그 누구죠? 그 저 날씨 HD 날씨 방송을 박인지 아나운서가 했는데 그때 HD 처음 바꿨을 때 다림이 저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MBC가 먼저 그걸 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 기술처럼 지금 세계 최초로 스마트 교실의 핵심 플립러닝, 동영상으로 강의 듣고 토의하는 강의의 강의는 지금 방식이 없다. 편집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거를 바꿔야 된다 해서 여기 있는 이것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고 가다 카메라를 여러 개 넣어야 되고 PD 역할을 해야 되고 작동을 하고 이걸 하는 거를 선생님이 제일 잘 아니까 선생님이 하게 만드는 모든 방송국 스튜디오 기술, 카메라 기술, 스위처 기술, 자막 기술까지 편집 없이 하게끔 하는 거를 만든 게 1인 강의 스튜디오예요. 여기서 강의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여기 오셔서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 저 화면처럼
우리 김 교수님이 지금 저 화면 보고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 본 것처럼 핸드폰으로 지금 페이스북은 보고 나오고 있고 또 저쪽에 있는 저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김 대표도 저걸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의 그 협회 사람들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줌으로 누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오면 주요 질문 대답하는 거죠. 인터랙티브하게. 오프라인 학생도 온라인 학생도 되니까 저거를 하나의 스크린에 더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그 애트리 우리나라 최첨단 애트리에서 하는 그 이 기술 발표회 그거를 이걸로 중계해줘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애트리랑 같이 개발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한 15년간 애트리랑 옆에서 같이 했잖아요. 그 연구팀에 앵코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조금 더 싸게 해줘요. 그래서 가서 네? 그 중계를 하는데 거기도 이 줌을 교실에서는 저 스크린을 옆에 프로젝터로 크게 켜줘요. 하나 더 이것도 켜주고 이 화면도 켜지고 줌 화면도 켜지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쪽에 넣어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 이 방식 기술을 특허로 낸 거예요. 전 세계의 시청각 학습의 가장 큰 혁신을 일으킨 내용 중에 하나는 칠판이었어요. 그쵸. 칠판이 나오면서 선생님들은 연사가 된 거예요. 연기자가 되고 그리고 애들은 듣기 시작했고 참여하던 교실이 조는 교실로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도움은 되지만 본질을 바꾸지 말고 계속 학생들이 토의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플립러닝을 가자 선생님 코치로 가자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 자막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동으로 나오고 자막은 언제든지 편집을 해야 돼요. 시간이 부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마다 자막이 뭐가 나가는 걸 알고 있어. 거기다 넣어주면 여기서 알아서 하게 한 특허를 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밑에 나가는 거죠. 요점이 딱 되죠. 저기서. 그리고 이제 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교실이 비로소 텔레 클래스가 된다. 지금까지의 교실은 선생님도 교실에 가야 됐고 학생도 교실에 와서 그 닫혀진 문을 닫잖아요. 그럼 들어온 사람끼리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게 줌이나 웹엑스나 기타를 통해서 전세가 열려버린 거예요. 교실이. 그러니까 교실에 두 개의 스크린을 놔서 앉아있는 학생들이 학생들 보고 선생님도 그거 보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걸 하려니까 저는 여기 스크린에다가 오프라인 학생, 온라인 학생들이 다 보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는 오프라인 교실, 여기는 온라인, 대면 교실, 여기는 선생님 강의하는 발표. 저 화면을 가상의 교실에서 강사와 자료와 학생을 뽑아서 새로 교실을 컨스트럭션 시켰잖아요. 그게 가상교실 혹은 증강교실 강의 장치라는 걸 바꾼 거예요. 칠판을 갖다 놓은 거하고 선생님이 온 거하고 학생이 온 거를 저 가상공간으로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상의 카메라로 이 장면 저 장면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방식의 강의로 이제 바꿔야 된다. 교실에서 보여주는 강의가 아니라 가상교실을 재구성을 하자 하는 것이 이 텔레클래스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 누구나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까 저기서 보신 이제 텔레콥터는 여행을 텔레로 현장 가서 보는 거 하고 나이가로 폴이나 이 그랜캐니언 가서 몇 군데 못 보잖아요. 저걸 보면 어떻게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화를 이제 하려고 이 여기에 보시면 교실도 원격 교실도 스마트 교실도 이거를 방에서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컨퍼런스장에서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다 바꾸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 하이브리드 교실화를 하려고 지금 이제 11월 11일 날 드디어 여기를 오프닝을 합니다. 11월 11일. 네, 그때까지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게 빽빽로데이를 일부러 했어. 오프닝을. 예, 지금 이제 다 개발 거의 마무리했잖아요. 저 방도 이 방도. 이제 모르겠어. 이제 한번 초대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다림에서 이제 KTX에 이거 사무실에서 오픈하는데 오늘 먼저 우리 조 회장님께서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러 저녁을 사신다고 오셔가지고 지금 저 맛있는 피자를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한 말씀 하시죠. 이 보신 소감과 내용에 대해서. 네, 아유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네, 그리고
그 무궁무진하게 그 응용이 가능한 네, 이런 기술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공학적으로 보는 의미가 또 중요한 거니까. 아 예. 시청각 기기의 혁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활용 측면에서 많이 그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조 교수님이 그 한국의 복음을 전 세계에 이번 ATC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복음이 돼버렸네. 예, 구석구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의 복음을 예. 예, 그거를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려야 되니까 예, 이런 오늘 이 모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예, 좀 우리 저기 대표님 이제 끝난 거죠?